차 안에 앉아있는 남성을 긴급 체포하는 경찰. 수백억 원대 카드깡 조직 총책 A씨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카드깡 결제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장하고 학생들 단속하면서 집행한다. 총책 A씨는 시내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모아 카드깡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최대 25%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결제하면 25만 원을 제외한 75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9개 카드깡 사이트를 개설했고 유튜브 광고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독자 70만 명인 계정을 한 달에 1억 원을 주고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속칭 카드깡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일당은 신용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당은 1만 5천여 회에 걸쳐 200억 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게 해 50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친구나 후배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